A, VL, 1회 20. 20, 오케이. 달릴 준비 됐나요? 아니요, 피곤해요, 힘들어요. 그래서 얘는, 포토, 쓰는 방법은? 오케이. 그래서 PH가 무슨 소리네요? 소리 나죠? 누구랑 똑같은 소리? 얘랑 똑같은 소리. 포토, 무슨 씨예요? 이름 쓰면 셀수 있는지 없는지 따져봐야 되네. 그쵸? 셀 수? 하나 있으면? 어, 포토. 여럿 있으면? 포토스. 그다음에, 샤크 쓰는 방법은? 오케이. 무슨 씨예요? 셀 수? 한 마리 있으면? 두 마리 이상 있으면? 샤크스. 오케이. Shark. 오케이, 그다음엔 샵 무슨 씨에 아 쓰는 방법은 오케이 무슨 씨 하다 씨면 아예 뭐 들어 있어요 누가 들어 있으면 나는 물건을 산다 하고 싶으면 뭐라 하세요 I am 샵 하면 되죠 그렇죠 I am 샵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어? 나는 물건 사다 이다입니까? I shop 하면 되죠. 하다 싫어하며 I는 나는 이고 shop은 물건 산다니까 나는 쇼핑한다고 싶으면 I shop 하면 될거 아니야. 너는 쇼핑한다는 뭐야? You shop. 오케이. 그 다음에 아니요 안 돼요. 그녀는 쇼핑한다는 뭐예요? Why? 그 좀만 시작할게요. 그는 쇼핑한다는 뭐예요? 그것은 쇼핑한다는 뭐예요? 오케이. 우리는 쇼핑한다는 뭐예요? 우리는 쇼핑한다. We 그들은 쇼핑한다. 지금 썼는 것 중에서 세개 틀리지 않았어요? 쉬샵이 아니고 쉬샵스, 히샵스, 잇샵스잖아요. 왜 그렇죠? 다시 얘 지금 무슨 시로 쓰이고 있어? 그럼 하다 시에는 몰래는 뭐가 들어있어요? 근데 얘들 안에는 뭐가 들어가요? 그러면 너는 쇼핑하지 않는다는 뭐예요? You don't shop. 넌 쇼핑하니는? Do you shop? 그녀는 쇼핑하지 않는다는 택시는 맞았는데 호스피터라고 트럭은 다시 한번 더 틀렸는데 쓰기 연습 좀 해봤어? 줘봐 음식에 어? 그녀는 쇼핑하지 않는다는 이 안에 뭐 들어있다고요? 그녀는 쇼핑하지 않는다 이 안에 뭐 들어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쇼핑하지 않는다면 뭐겠어요? 이제 더즈가 빠져나갔죠? 이라고요. 그는 쇼핑하니는 뭐예요? 그녀는 쇼핑하니? 그러면 너는 쇼핑하니는 뭐예요? Do you shop? 그치? 그러면 그녀는 쇼핑하니는 뭐겠어? Does she shop? 네? 오케이 가게란 뜻일 땐 이름 쓰고 셀 수가 있으니까 하나면 a shop 두 이상이면 shops 계속해서 shall 쓰는 법 이가 무슨 소리네요? 에스에이치는 무슨 소리네요?
그럼 이가 무슨 소리 내야 되겠어? 이게 다 합쳐서 뭐라고? shall이면 이가 무슨 소리 내고 있는 것 같아? 애도 애. 이는 내 이름을 불러줘. 이 대표 소리 애. 힘 빠졌어. 어. 이 애 어 중에 대표 소리 애가 됐어요. 어 몰라 몰라 괜찮아. shall 셀 수 있어요. 하나 있으면 a shall. A shall 둘 이상 있으면 shall. shells 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치즈는 치즈고 쓰는 법은 S-I-C-H-E-S-E-S-E 이가 무슨 소리 내는 것 같아요? 이가 내 이름을 확실하게 불러줘 라고 이 하고요 CH는 되죠. 오케이 그 다음에 전화는 phone 쓰는 법 오케이 PH는 F하고 똑같은 O는 여기에 소리 안 나는 E가 있으니까 건너 건너 집 가서 네 이름 뭐니? 내 이름 O야 N은 N 그래서 phone phone 그럼 thumb 쓰는 법 TH는 TH가 나오면 혀를 살짝 물고 Z나 S 여기서는 S U는 어겠죠 U가 가진 세 가지 소리 내 이름 불러줘 U 대표 소리 U 어 U 어 중에 어 됐고요 M은 M 오케이 B는 원래 소리는 B인데 Thumb 하면 소리 내기 힘들어서 얘는 그냥 소리 안 내기로 했대요 Thu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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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의자는 chair 쓰는 법 오케이 그래서 틀렸죠 아까랑 그렇게 써서 오케이 CH는 A는 에 IR은 R A가 가진 네 가지 소리는 내 이름을 불러줘 A 에 아 어 I는 내 이름을 불러줘 I E 어 그래서 여기에 A는 에 체 그 다음에 얘가 힘센 소리를 냈어 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A는 어 빼고 나머지 소리를 힘센 소리라고 해요 힘센 소리 한번 나고 나면 그 다음엔 그 다음은 힘이 빠져버려서 어 소리 나는 거예요. 여기에 영어에 A, E, I, O, U가 모음이거든요. 얘들이 모음이. 다음 모음 알죠? A, E, I, O, U가 영어의 모음인데 우리나라의 모음 개수에 비해서 너무 적죠. 우리의 모음 개수 많잖아. 아야, 어여, 우여, 우유, 이 많잖아. 근데 얘들이 다섯 개가 모음 다야. 그러니까 얘들이 어쩔 수 없이 글자 하나가 소리를 여러 개 낼 수밖에 없는데 전부 다 공통적으로 힘 빠지면 무슨 소리를 내냐면 어 소리를 내는 거야. 그럼 한 글자 안에 얘들이 여러 개 들어있으면 한 번은 힘 빠지지 않은 힘센 소리 내 이름을 불러줘나 아니면 대표 소리를 내. 오케이? 근데 그 다음번에 또 다 얘들이 한 번 이런 애들이 한 번 더 나오면 걔는 그냥 다 힘이 빠져버리는 거야. 어가 돼버리는 거야. 알겠습니까? chair share 다음 얘는 chin 쓰는 방법은 그렇죠 i가 뭐 됐어요 e 됐죠 e ch가 chi 됐습니까 i가 가진 세 가지 소리는 i e 어. 그 다음엔 three 쓰는 방법은 TH가 무슨 소리 냈죠? 혀를 살짝 물고 3 냈죠? 3 오케이 그 다음 SHIP 쓰는 방법은? 오케이 그래서 그 수송하는 건 배로 싣고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가 운송한다 the boat
ships 해야 되겠죠. The boat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안만 길어봤자 it이죠. 그럼 얘를 하다 실로 쓰려고 그러면 이 안에 뭐가 아니라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 to 말고 does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오케이. 그 다음에 chick 쓰는 방법은 오케이. ch는 ck는 I는 대표 소리 E. chick. chick. 오케이. 그 다음엔 다른 내용. 안녕 가셈. 서희야, 일시정지하고 와볼까요? 저요? 예. 안 돼요. 알겠습니다. 데뷔 때 오세요. 오케이. 그래서 뭐야?